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들의 약간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CG 무브먼트의 45 Jornet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Jornet 이 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45의 앨범의 수록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단어를 Jornet이라는 단어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질투라는 해석이 나오고, 가사를 좀 찾아보려고 열심히 구글을 뒤졌으나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질투라는 거는 힙합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냥 뭐 추측을 해보면은 그래도 45나 CG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힙합씬에서 굉장히 알려진 크루고 아티스트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성장을 싫어하는 헤이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퍼포먼스의 어떤 그런 구성이나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예요.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저희 뭐 한국도 그렇고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에 대한 비중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너들이나 팬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경쟁적인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좀 힙합 아티스트들도 뭔가 잘 짜여진 세트 안에서 뭔가 멋있게 연출된 공간 안에서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유튜브 유저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문화? 현상? 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한국도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딩고 프리스타일의 킬링버스 같은 이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컨텐츠가 되었죠.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소라 라이브 퍼포먼스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지금 쿼런틴 타임에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 비디오지 않나 싶습니다. 45의 Jornet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를 모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저도 느껴볼게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이런 컨텐츠. 저는 참고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위해서 오리지널 음원을 들어보고 이 비디오를 보는 겁니다. 저 45 펜던트가 되게 눈에 들어와요. T자가 총 그림이죠. 저는 이거 오디오 음원보다 퍼포먼스로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이렇게 45의 하드 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곡은 의외로 굉장히 하드해서 듣기가 좋았어요.
라이브 잘한다. 45는 외형적인 부분이나 뭐 랩할 때의 모습이나 뭐 움직임 이런 걸 보면 릴 웨인하고 머신건 켈리, 릴 웨인하고 머신건 켈리 바이브들이 조금씩 딱 이렇게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이 제가 와 이거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곡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심심하다고 느껴졌던 곡인데 오히려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니까 그의 랩 실력을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놀랐어요. 사실 저는 45의 랩핑이 랩 스킬이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마냥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래퍼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들어보니까 의외로 랩 스킬 타이트하고 그리고 뭔가 강약 조절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네.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45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쿼런틴 타임 속에서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라이브 퍼포먼스 미디어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는 라이브가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어떤 공간에서 연출된 라이브 퍼포먼스를 이렇게 비디오를 올리는 게 좀 더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뭐 캄보디아 힙합에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라이브 퍼포먼스 컨텐츠가 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보면 뮤직비디오나 셀폰 영상으로 찍은 뭐 프리스타일링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전부지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힙합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쿼런틴 타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출된 이런 라이브 퍼포먼스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라이브가 괜찮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45.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